추가 소환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참으로 억지스럽고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.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.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.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나 또 우리 사회가 과거로 퇴보하면서 이 받게 되는 엄청난 피해에 비한다면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그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?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습니다. 대신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우리 저번에 총장님도 오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굳이 또 안타까워서 오셨는데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모경 의원님도 박성준 의원도 우리 안효영 수석도 오셨던데요. 이번에는 정말로 오지 마십시오. 저번에는 원래 천준호 실장님하고 네. 박성준 대변인 두 분만 가기로 했는데 가보니까 갈 필요가 없었지요. 청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 말로 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오지 마십시오. 이게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 일부러 그런 것들을 또 상대가 기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아무리 마음 아프시더라도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.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지지자 여러분 그 엄동설한 그날 맛도 유난히 추운 그날 새벽부터 아니 뭐 전날부터 밤새고 제가 조사가 끝나는 그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고통받는 거 보기 너무 안타깝습니다. 저하고 변호사하고 갈 테니까 그 추운 날 너무 고통받지 마시길 바랍니다. 네, 여러분들.